이제 53쪽 공부를 하시죠. 제가 한번 읽고 갈게요. 왈낙서이 허기 중우즉 역태극야오 기우이 각허 이십즉 역양의야오 1,2,3,4,2,3,9,8,7,6하고 총횡시보이호위7,8,9,6즉 역사성야오암 사방지정으로 이위건곤이감하고 사우지편으로 이위태진손간즉 역팔계야람 하도지 인류비수와 이칠비화와 삼팔비목과 사구위금과 오십이토즉 고홍범지 오행이요 이오시보자는 우쿠주지 자모견이 시즉낙서의 고가이위역이요 이하도의 역가이위범의니 안지토지불이서며 서지불이토야야 말시기시수유선후하고 수수유타관함 연기위리즉 일이 단영내 복희지 선득호도이 조무소태여서요 범즉대우지소독득호서이 미필추고어도이니라 자이하도이허십즉 낙서사십유오지수야오 허오즉 대연오십지수야오 적오여십즉 낙서 중횡시부지수야오 이오승십하고 이십승우면 즉 우계대연지수야니라 낙서지오이우자하무하면 즉 특시비 동위 대연지수이요 적오여십하면 즉 특시부이 동위 하두지수이니 구명호차즉 횡사곡지기 무소불통하니 이하도낙서의 우기여선호비차지간제야. 지금 51쪽에 그 성인이 하도와 낙서에서 본받은 법칙으로 삼은 것은 어떠어떠한 것들입니까? 라는 질문에 지난 시간에 하도는 이래서 법 받았고
오늘 낙서는 여기에서 법을 받았다라는 걸로 풀고 있습니다. 보시죠. 말 낙서이 허 기 중 오직 역 태극여. 대답하되 낙서에서 허 기 중 오 그 가운데인 오를 비우게 되면 역 태극여. 그 오를 딱 집어내면 그 오가 오를 함유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자체가 태극이고. 기우 각거 이십즉 역 양이요. 기수와 우수가 가운데 오를 그 빼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각각 이십에 된다면 이십이 되니까 역 양의가 되고. 지난 시간에는 하도에서 태극 양의 사상 팔계를 뽑았다면 오늘은 낙서에서 태극 양의 사상 팔계를 뽑는 법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1, 2, 3, 4, 2, 함, 9, 8, 7, 6 하고 1, 함, 9 합하면 10이죠. 2, 함, 8 이렇게 1, 2, 3, 4이면서 9, 8, 7, 6을 함유하고 종횡 15, 2 가로로 하든 세로로 하든 15가 되면서 호, 위, 7, 8, 9, 6 즉 서로 7과 8을 더하면 15 9와 6을 더하면 15 7, 8, 9, 6 즉 역 사상이 거기서 사상을 뽑아낼 수 있고 사방지 정으로 사방에 있는 정 이 낙서에서는 그 홀수지요 정으로 이위 건곤 이감하고 건괘 곤괘 이괘 감괘를 뽑아나고 사우지편으로 네 모서리에 있는 그 치우친 것 치우친 쪽으로 태진 손 간직 역 팔계야라. 하도지 일육 위수와 이제 하도와 비교하는 거예요. 하도에서 일육이 일과 육이 물이 되고 이칠이 화가 되고 삼팔이 목이 되는 것과 사구가 금이 되는 것과 오십이 토가 되는 것인즉 고 홍범지 오행이 참으로 홍범에서 말하는 오행이 되고 55자는 그러면서 55지요. 하도수는 55랬잖아요. 55는 또 구주지 자목이 아닌 구주의 자목이 되니 거기 아까 홍범 구주에서 자목의 개수가 55인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지금 자 보세요. 이제 시즌 이것은 낙서 고 가입이 여기요. 낙서가 참으로 역이 될 수도 있고 낙서에서 역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 하도 역 가입이 범이니 그리고 하도에서도 또한 홍범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니 왜 그렇지요? 이치는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우 안지 도지 불이 서며 또 어찌 앉아요? 어떻게 하도가 그 낙서가 되지 못하고 서지 불이도 낙서가 하도가 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서로가 될 수 있다. 왈, 시, 기, 시수, 유, 선우하고 대답하되 이것은 그 시기적으로 비록 선수가 있고 수유 다과나 숫자상으로 비록 다과가 있지만 하도는 55, 낙서는 45 이렇게 있지만 연이나 기위리 즉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그러나 그 이치가 되는 것은 곧 하나일 뿐이네. 이치는 하나예요. 단, 영, 내, 복희지, 선, 득호도이, 다만, 역은, 주역은, 곧 복희씨가 먼저 하도에서 얻었고, 하도라는 그림에서 주역을 찾아냈고, 초, 무, 소, 대여, 서요, 그러면서 애시당초 낙서를 기다린 바가 없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치는 하나인데 그 이치를
시기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달랐다는 얘기예요. 도키 씨가 하도에서 주역을 뽑아냈다. 범즉, 홍범이죠. 홍범즉, 대우지, 소, 독득호, 서이, 미필, 추구어, 도인이라. 홍범인즉, 대우, 우임금께서 홀로 그 낙서에서 터득하신 바로 반드시 하도를 추고라는 것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볼 필요가 없으셨을 뿐이다. 그래도 성인은 이치 하나를 보고 이치 하나로 따지기 때문에 전성 후성이 기규일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맹자 있잖아요. 옛날 성인이나 오늘날 성인이나 법칙은 하나다. 그러니 복희 씨가 그 하도에서 주역을 뽑아낸 이치나 그 우임금께서 그 낙서에서 홍범을 뽑아낸 이치는 같더라 이거죠. 서로 대조해 보지 않아도 같더라. 그 얘기예요. 자, 이 하도이 허실이면 그걸 이제 더 분석해 보는 거예요. 또 하도로서 허십 가운데 있는 십을 비우면 즉 낙서 45 오지수예요. 그쵸? 10을 제하면 낙서에서 말하는 45라는 숫자가 나오고 허오면 가운데 있는 5를 비우면 대연 50지수예요. 여기다가 옆에 윗줄을 쳐보세요. 대연 50지수. 이건 꼭 아셔야 돼요. 대연지수가 50이에요. 네? 대연지수는 50이라고요. 이게 다음에 또 나와도 대연지수 하면은 50을 대연지수라고 합니다. 하도수는 55, 낙서수는 45, 대연지수는 50입니다. 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대연 50지수야오, 적 5여 10하면, 5와 10을 쌓으면 뭐가 되죠? 15가 되지요. 낙서 종횡 15지수야요. 그렇죠? 하도의 가운데에 있는 5와 10을 더하면 낙서수인 15가 나오고, 그 말이에요. 이 5승 10하고 이 10승 5면, 5로서 10을 승하면, 곱하면 그 말이에요. 승은 곱하기예요. 가감승제의 승은 곱하기예요. 5 곱하기 10은 50이 되고, 10 곱하기 5는 50이 되잖아요. 즉, 우계 대연지수야라. 또 다 대연지수가 되더라 해야지. 이해가 되셨죠? 낙서지 5. 낙서는 가운데 5만 있는데 낙서의 5가 우자하무하면 또 스스로 5를 머금고 있으면 즉 득십이 통위 대연지수요. 10을 득하면 통하여 대연지수가 되지. 합해서 대연지수가 되잖아요. 5가 5를 머금고 있어서 10을 얻게 되니까 그러면 그 낙서도 대연지수인 50을 얻게 되더라. 또 적 5여 10하면 5와 10을 더하면 즉 15이 15가 되어서 통위하도지수인 통하여 가운데 있는 태극 역할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하도의 15숫자가 되게 되니 그 명호차하면 참으로 여기에서 밝게 된다. 여기에 대한 이치를 밝게 통하게 된다면 즉 휑사 곱지기 가로로 하든 비껴 하든 구부려 하든 반듯하게 하든 무소불통하리니 통하지 않는 바가 없게 될 것이니 하도 낙서 하도와 낙서가 우기유 선우 피차지 간제야 어찌 선과 후가 있고 피와 차의 사이가 있겠는가 하도 이꼴 낙서 이꼴 하도 사실은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이치가 들어있다. 이치는 하나인 이치만 들어있다. 그거를 선성 후성이 거기에서 뽑아낸 법칙이 하나는 주역으로 뽑아내고 하나는 홍범으로 뽑아냈을 뿐이다 이거예요.